전문가 주성욱입니다.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주황산 권역은 7천만 년 전 엄청난 화산 폭발로 많은 화산재가 두껍게 쌓이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럼 주황산을 만든 화산 폭발 체험 함께 해볼까요? 키트는 화산 모형, 찰흙, 작은 돌, 용암을 닮은 물, 공룡 4마리,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 1대1로 섞인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추가로 넓은 쟁반이나 그릇도 준비해주세요. 집에 있는 공룡들도 함께하면 좋습니다. 먼저 화산 모형을 찰흙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레이, 조약돌, 공룡 모형으로 화산 주변을 꾸며줍니다. 청송에는 1억 년 전 공룡들이 물을 마시러 다녀가면서 발자국이 남은 지질 명소인 신성리 공룡 발자국이 있습니다. 저는 신성리 공룡 발자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쪽에 공룡들이 물을 마시던 호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룡으로 이렇게 발자국도 찍어줬습니다. 다음으로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이 섞인 가루를 분화구의 3분의 2 지점까지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용암을 닮은 물감이 섞인 물을 조금씩 부어줍니다. 감사합니다.